요한복음 5장 얘기를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병자는 38년간을 이렇게 아팠다. 현재 나이가 50이라면 12살부터 아픈 거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없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이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 즉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자, 그래서 참 그렇게 이제 근데 왜 이렇게 38년이나 걸렸을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30년 돼도 안 오시면 막 포기하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본 거예요? 사단이 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38년째 되는 때 드디어, 사단이 항복한 거 그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환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날 생각 없으면 왜 여기서 38년을 죽치고 있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 몰라. 너 왜 여기 있냐? 38년 동안? 왜 낫고 싶으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왜 말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도 뭐예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을 주시려고. 예? 사랑을 주시고 싶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꼭 바보같이, 예를 들어서 가인 보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다든지.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숨었어요. 그 숨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네.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냐 이 말이에요.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무슨 뜻일까? 저는 딸이 둘이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막내 아들이 50이 다 됐어. 딸 둘이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참, 저는 딸 셋이라도 좋다 그랬어. 나는 딸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낳는 그 산실에, 병원 산실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애기를 다 꺼냈는데,
예? 저를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It's a boy 그래. 아들이야 이 말이죠. 어? 저도 모르게 It's a boy 딸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들이라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예. 참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이 얼마나 딸 둘이를 키우고 있고 그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지. 예. 막 이뻐 죽겠어.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사기 이런 거를 그 장난감 같은 뭐 고양이 모양 뭐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색칠도 하고 그거를 또 굽고 뭐 이런 이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집에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자기가 만들었대. 이야 참 만들었네. 그러고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은 없었어. 그 자리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우리 맨 막내가 그게 참 좋아 보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누나 방에 들어가서 그걸 훔쳤어. 그런데 우리 딸이 하 아빠 그게 없어졌대. 그 뭐 어디 흘렀겠지 뭐. 그러고 있는데 아 이 막내 동생이 그거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를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래서 그거 내 거야. 하고 이제 뺏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기 거라고 막 이 놈이 막 우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 이제 우기고 막 다투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우리 딸이 내가 이 만든 거 아빠도 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돌려줘.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열받았어. 아빠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빠가 그냥 누나 거니까 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식이 데모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침실이 있는데 침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카페트에 방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벽을 퉁퉁 차면서 아빠 밉대. 그러면서 아빠하고 이제는 안 논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지가 안 놀아주는 것이 고통스러울지 아는 거예요. 그건 아빠를 벌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누나 거 맞아. 누나가 만든 거니까 누나 거지. 그래 봐도, 아빠는, 그걸 네 거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자식이 뭐, 데모 아무리 해봐도, 별로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벽 차는 것도 지 발만 아프지. 이제, 영,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더니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신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자식이 침대 쪽으로 이렇게 몸을 꿈틀꿈틀 해가지고 오는 거야. 제 가까이. 그래서 이제, 제 발이 침대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아, 이 자식이 제 발가락을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겠다는 거지. 근데 뭐, 응? 화해하려면 아빠 말이 맞아. 뭐 그러기도 그렇고. 이제 발가락을 만져. 그래서, 아, 이 녀석이 이제 화해를 하고 싶은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신문 보는 척 하면서 그래서 더 내려갔어.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 쪽으로 가까이 가고 아들도 탁 그래서 가까이 오고 그래서 또 탁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내려가고 이 녀석도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드디어 아 발가락이 딱 손을 댄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게? 그것이 우리 아들도 기다린 순간이고 누구도 기다린 순간이야. 아빠도 기다린 순간이야. 자, 이 순간을 예수님도 기다렸고 그렇죠? 얘를 예수님은 얘를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 죽겠어. 그러나 사단도 할 말이 있어. 아, 뭐, 곧 포기할 거라. 근데 드디어, 자, 응? 이제 38년이야. 이제, 응? 이제, 너 아직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냐? 시험은 누가 하고 있다고?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신이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런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낳고 싶어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제 발가락 손 탁 대서 제가 뭐라 그럴게? 어? 누가 내 발가락에 손 댔지? 저도 너무너무 기다렸던 순간. 응? 왜? 빨리 화해해가지고 유전자가 다시 켜줘야 돼. 내 귀한 아들 지금, 하면서 유전자 끄고 있는데, 빨리 그 시간 지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가 내 발가락에 손댔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아빠 발가락에 손댔구나. 그러면 뭐예요? 무한하잖아. 그래서 누가 손댔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쳐다보고 헤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손댔다는 거예요. 우리 화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죠.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감안하지 아니하면 이거 논리적으로는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뭐 38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그 기다린 사람 뭐 네가 낳고 싶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뭐예요? 너한테 와서 너를 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도 오래 기다렸다. 예. 너 정말 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와서 너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은 거를 나는 너무 고맙다. 다 이런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읽어야 된다. 뜻으로 읽어야 된다.
있다.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잘 보세요. 여길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없어서 내가 못 가고 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물에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맨날 가만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일어서서 한 두 발짝만 뛰면 벌써 뭐예요? 친척 있는 사람들, 친구 있는 사람들 팍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자기가 일어나서 갈 때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와서 뭐예요? 나를 물에 갖다 넣어주면 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믿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이 요즘 아주 친하게 지내. 예. 탁구를 맨날 신나게 치고, 예.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도 저 앞에 나가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합시다. 야,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이 뭐를 나타내는 거요? 선택? 선택을 하자. 그렇죠. 어? 맨 뒷줄에서 맨날 엉뚱한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확실히, 예, 뉴 스타트를 할 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그 선택을 어떻게 나타내자고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에도 이런 친구가 있고 서로서로, 야, 우리가 서로의 그 아픈 거를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오늘 날씨가 아주 더웠잖아요. 예.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우리 사랑이 목욕시키기 제일 좋은 날이야. 지금 따뜻한 물 아니니까, 찬물이니까. 이렇게 안 더우면 찬물로 목욕시키다가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해. 예. 네. 근데,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야 돼. 근데 목욕시키고 밥, 특식 만들어서 주고. 특식은 제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현미밥에, 계란에, 뭐, 이런 거. 황태, 뭐, 이렇게 쫙 가위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오늘은 콩국 나갈 겁니다. 지금 강의 끝나면 이 콩국하고 아침에 먹은 두부, 그 다음에 계란, 현미밥, 이렇게 쫙 섞어야 돼. 감자를 넣어서 주니까 이 자식 절대로 안 먹더라고. 희한해. 그래서 그날은 김 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감자 냄새 딱 나니까 딱 감자 알러지가 있는지. 그래서 뭐 감자 비슷한 냄새 난다 그러면 안 먹어.
그참 이상해. 예. 그리고, 감자 잘 먹을 텐데, 고구마는 잘 먹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밥 만들어서 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또 뭐, 사료가 부족하나, 뭐, 보고, 물 갈아주고, 이게, 애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 이제, 목욕까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내가 확실히, 아, 얘는 개 키우지 말까? 이래서 하면 지겹잖아. 그런데 진짜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면요, 귀찮죠? 뭐, 일 차원에서 귀찮지만은, 그게 점점 덜 귀찮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더 뭐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얘를 내가 안 키워봤으면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고 있다. 아, 사랑을 준다는 것, 그러면서 또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그래서 그 참 사랑을 동물에게라도 다 준다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그 우리 큰딸이 미국에서 그 심리 상담사예요. 근데 얘도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크고 마약 중독이 됐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많이 괴로워.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라 그랬어. 그래서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너무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제 얘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도 키워봐 직접. 그래서 야, 참, 좋아요. 저는 방 안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사랑이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본부장이 그랬어. 자, 그래서 네가 자. 그럴 때, 이 병자가,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해? 저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저는, 뭐예요? 내 혼자라도,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죽치고 드러누워 있지만은 뭐요?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다 갑니다. 그만큼 나는 낳고 싶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답을 해요. 예, 저 낳고 싶어요. 거기서 그 낳고 싶으면 뭘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육종 강경화 문제 없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예, 그래서 한번 이거 배웠으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원칙이야.
그러므로 이거를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나는 낫기로 선택한다.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요? 걸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를 확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와, 그랬더니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래 백부장 뭐 가봐 했을 때 예수님이 생기를 쫙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 하인도 어떻게 마비가 풀리고 그 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여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 이 날은 안식일이다. 예. 네. 바로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킨다. 는 말은 그 안식일 날이 오면, 즉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 잠깐 들여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뭐요 하지 말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뭐 라마단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다 한 동네 살아요. 그 동네에다가 그 교회당, 회당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면 집값이 막 뜁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잘 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 동네 와가지고 그 동네로 이사 오려고 그래서 자꾸 집 팔아라. 그래서 뭐 집값이 비싸도 막 다 와서 살아요. 그 제가 아는 그 한국 사람도 해필이면 바로 그 옆 동네 유대인 회당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집 팔으라고. 그리고 집값은 뭐 거의 뭐 비싸도 막 사요. 왜? 안식일 날은 뭐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결정돼 있어.
그 어떤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저쪽이 돼. 그래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동네로 유대인들을 이사 오려고 그래. 조금만 더 멀면 뭐예요? 차 타고 오는 것도 안 돼. 운전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십계명적이고 철저히 지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뭐를 들고? 네 침구를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인데?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든 특히 걸어가도 뭐 이렇게 들고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율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율법 지키라는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불완전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금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뭐요? 이제 안식을 주잖아. 주면서 이제는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짐 들고 뭐 일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뭐예요? 그거 다 불완전한 계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그날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진짜 안식을 준 거예요. 뭐 어디에? 몸과 마음에. 와, 이제 내가 나았어. 안식을 누리게 돼. 이게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이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불완전한 안식일 계명을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요? 완전케 해주는 거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게? 짐을 들고 이 환자가 걸어가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왜 안식일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 내 병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냐고. 나는 38년간 이렇게 앓던 병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와서 나를 낫게 해줬다.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짐을 들고 걸어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예수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완전한 거라고 생각해.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내가 그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고?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38년 된 그 환자 보고, 너 낫고 싶냐? 낫고 싶으면 뭐요? 죄 지은 거 다 불어.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탱고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탱고박. 탱고박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 얘기를 했어요? 네? 탱고박은 폐경화증. 그 다음에 또 누구? 카나다에서 만난, 네, 휠체어를 타고 온 그 사람의, 그 남자의 병도 루게릭 병이었어. 그 휠체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절하고 왔어. 탱고박은 이제 시카고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옷 장사를 잘해, 아시겠죠? 그래서 의류상을 크게 하고 돈도 잘 벌고 했던 사람인데, 예, 네. 이 속상한 일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속상하고 상하고 하다가 이제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 사람, 그 사람의 폐를 공격해서 폐, 그래서 그 이제 폐경화라고 하기도 하고 폐섬유화라고도 합니다. 섬유화라는 말은 폐가 자꾸 뭐예요? T세포가 파괴를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를 하고 하니까 그게 흉터가 생기는 현상을 섬유화라고 해요. 그래서 간도, 간경화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섬유화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뉴스타 되고 왔어. 그때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하나님 얘기를 제가 상당히 빨리 해요. 여러분이 오셔서 한 뭐 어떤 때는 한 이틀째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얘기를 너무 이렇게 빨리 꺼내 버리면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 뭐 이게 뭐 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대체해서 제3자라는 그런 명칭으로, 명칭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닌 그 누가, 제3자가, 생기를 보낸다. 나는 내가 생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제3자, 제3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탱고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한 4일쯤 강의를 듣고 나더니 이 탱고박이 하는 말이, 박사님, 제 숨쉬기가 훨씬 좋아졌대. 그러면서, 박사님 말씀대로 제3자가 나에게 생기를 줘서 자기가 낳고 있는 것 같대.
그러면서 박사님, 제3자가 어떤 분이니? 뭐냐, 그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꾸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면 참가자들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제3자라고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와, 제3자가 하나님이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분도 사랑하실 수 있냐고 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별명이 탱고박이야. 그때 제가 처음 그 사람 별명이 탱고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탱고박 뭐예요? 이 탱고춤을 그렇게 끝내게 춘대. 예. 주고, 이제,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 막 꼬시고,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폐경화증이라는 벌을 주고,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3자가 자기를 지금 낫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4일, 5일째부터 이제 제3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참가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전체 세미나가 20일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강의하고 2부 강의하고 1부 강의를 어떻게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2부 강의를 몇 개를 해줬더니, 와, 이 탱고박이 감동을 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이렇게 병을 고쳐줄 줄은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박사님,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맨날 유행가 하나 불러 제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조금 걸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싶대. 그래서 찬송가, 좋은 찬송가를 한번 하나 골라달라. 자기가 배워서 다른 참가자님한테 자기가 노래 솜씨가 좀 있대. 그래서 그걸 불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그동안 불러오고 싶었는데 못 불렀대. 왜? 숨이 짧아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노래를 이렇게 방에서 혼자서 해보니까 노래 부를 수 있겠대.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한 세 개쯤 골라가지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숨이 짧기 때문에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하라 그랬어. 했던 이 사람이요, 3절까지 다 불러버렸어. 그러니까 우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 3절까지 다 부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아까
본부장이 그 얘기 했죠. 그때는 소풍을 갔는데, 그때는 그 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차 타고,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으면, 거기 가면,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 못 가. 왜 산소가 좀 희박해서. 그 저는 이제, 우리 둘이는 여기 남아있자. 그 미스터 박은 거기 가면 숨쉬기가 좀 힘들 거다. 그 나하고 같이 남아있자. 혼자 남아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니, 아, 자기도 가고 싶대. 그래, 가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소 탱크를 싣고, 혹시 그 올라가다 숨 막히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올라가면, 쭉 가다가 얼마만큼 가면, 고도가 나와. 고도 몇 피트. 2000피트, 3000피트, 4000피트 쭉 나와. 저는 이제 조마조마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3000, 4000, 그, 우리 소풍 가는 데가 고도 7000피트인가 그랬어. 근데, 이제 그 팻말이 나오잖아. 3000, 또 좀 가면 4000. 그래서 그 고도 팻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팻말을 못 보게 만들었어. 왜 팻말을 보면 뭐, 아이고, 내가 지금 4000이 왔구나. 호흡에 또 신경을 쓸까봐. 그래가지고 5000, 6000 갔는데 괜찮대. 그래서 7000까지 갔어.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잘 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렇게 빨리, 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경화, 루게리, 그렇게 좋아질 줄 뭐예요?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갈 수, 가게 되어 있다. 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서는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막 생기를 촉, 받아들여서 그렇게 막 쑥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나다 사람은 루게릭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이 마비가 돼서 하반신은 전혀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걷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에 목도 못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목을 가눌 수,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 자기도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마비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손가락이야. 이 둘째 손가락. 다 마비가 됐는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 둘째 손가락은 쓸 수 있지. 어쨌든 이건 쓸 수 있대. 왜 아직도 다른 근육들은 다 마비가 됐는데, 왜 이건 아직도 쓸 수 있지? 내가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봐. 이거는 다른 근육은 네가 포기했는지
하실 거고, 이거는 네가 포기를 뭐예요? 안 했잖아. 계속 썼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혜경 씨도 아 나는 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내가 들어봐도 꼭 바보 같고 창피해서 뭐요? 나 이제 말 안 할래. 그러고 말이야. 네. 이거 봤지? 이렇게 눈물 촤악 자기가 포기했대.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실 때 에이 잡을까 막 때려 잡을까 그냥 그런 포기하는 마음, 포기하라는 마음. 뭐 누가 넣어줄까? 사단이 넣어줘. 아니요. 그거를 어떻게 철저히 행동으로 거부해야 돼. 즉각적으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웃고 그러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나는 설 거야! 그랬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꿈꾸시 붙잡고. 자, 이제는, 자, 여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함께? 할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도 38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제가 뉴스타트에서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전자는 생기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아무도 부인 못 해.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유지하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포기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단이 주는 스트레스를 주려고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노래를 하나 하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자, 힘차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물이 흔들리면 그 물이 하나님이 흔드는 것처럼 오해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흔들리는 물을 향하여 한두 세 발자국이라도 깨는 그런 행동으로 선택하는 그 놀라운 확고한 선택을 보여준 이 당신의 불쌍한 아들을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치유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 가서 기다려서 거기서 다시 만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정말 이 환자는 완전히 그 후로 병이 나서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그 생기로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